그다음에 이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연결은요. 이렇게 보면 얘는 8개의 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생겼죠? 그리고 얘를 우리가 보통 뭔가 아두이노에 연결할 때 빵판에다가 꽂아서 쓰잖아요. 자, 빵판에다가 뭐 요런 식으로 꽂아 쓰거나 요런 식으로 꽂아 쓰게 되는데 얘는 그렇게 쓸 수가 없는 녀석입니다. 왜냐면 이 8개의 핀이 2 곱하기 4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핀이 다 뭔가 역할을 하는 핀입니다. 그러면 빵판에 가로 방향으로 놔도 쇼트가 나고 이렇게 놔도 쇼트가 나기 때문에 빵판에는 꽂아서 쓸 수 없고요. 점퍼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서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할 때는요. 자,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이 모듈을 여기 뭔가 이게 저 지그재그로 된 문이 있죠? 핫도그에 케첩 바른 것 같은 문이 있는 쪽을 이쪽으로 두고 핀이 바닥을 향하게 하는 방향으로 뒀을 때 8개의 핀이 이렇게 딱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 핀을 순서대로 아두이노에 연결하면 되는데요. 이쪽 핀은 사용하지 않고요. 자, 순서대로 제가 한번 그 써볼게요. 먼저 이쪽 핀, 이 핀이 전원을 입력하는 핀인데요. 이 RF 모듈은 무조건 3.3V에만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깜빡하고 5V, 아두이노의 5V 핀에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이 아주 괴로워하면서 나중에 작동이 안 되게 될 여지가 많으니까 반드시 3.3V라고 된 데 연결을 하시고, 그리고 마주보는 이쪽에는 그라운드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 다음 3.3V 아래의 핀에는 그 칩 셀렉트 핀을 연결을 하는데요. SS핀. 일단은 기호로 표시해 놓고 조금 이따가 어디 연결해야 될지는 다른 얘기와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핀이 칩 셀렉트 옆에 핀이니까 MOSI 핀이네요. MOSI 핀. 자, 그 다음 그라운드 아래에 있는 핀이 CE라는 핀인데요. 얘는 뭔 역할을 하는 핀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CE라는 핀 있고, 그 다음 그 옆에 SCK라는 핀이 있고, 그 다음 제일 아래쪽에 미소 핀이 있습니다. MISO. 그러면 여기 연결하는 핀의 기호를 봤을 때, 아하! 아두이노와 RF 모듈 간의 연결은 SPI 통신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SCK, MISO, MOSI, 칩 셀렉트. 이거는 그 SPI 통신에서 쓰는 통신 핀들이죠. 그 다음에 이 모듈을 아두이노에 연결할 때 반드시 그 지정 핀에 연결을 해야 되는 핀이 있고, 아무데나 연결한 다음에 그 핀을 소스 코드에 명시를 해주는 핀이 있는데요. 3.3V 이거는 선택 권한이 없죠. 무조건 3.3에 꽂아야 되고, 그라운드도 그라운드에 꽂아야 되고요. MOSI 핀은 아두이노 보드에 11번 핀에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시된 이 지점이 11번 핀에 연결이 되면 되겠죠. 그 다음 SCK 핀은 13번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고, 미소 핀은 12번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S 칩 셀렉트 핀하고요. 이거는 그 다른 데서는 SS라고 표현하고요. 여기 RF 그 샘플 코드에서는 CN 핀이든가 CEN 핀이든가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얘 두 개는 구분을 지어서 그냥 그 연결을 한 다음에 소스 코드에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노칸다의 예제에서는 이 칩 셀렉트 핀을 10번에 연결을 할 거고요. CE 핀을 9번에 연결을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자, 가지런히 딱 잡아서 3.3V. 됐죠? 두 개의 모듈이 연결이 끝이 났습니다.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알아보도록 하죠. 자, 아두이노 개발 툴을 딱 여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합니다. 자,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순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검색하는 화면에다가 이렇게 타이핑을 합니다. NRF24L01이라고 딱 검색을 때립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딱 RF24라고 적혀 있는 녀석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인스톨드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쪽에 설치라는 버튼이 여기처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설치 딱 누르면 바로 설치가 끝이 나니까요.
설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설치가 되었다면요. 파일, 예제 가보시면 RF24라는 이그젬플이 하나 생겨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있죠? 여기서 Getting Started 이 예제를 우리가 필요한 목적에 맞게 이제 가지고 와서 쓰면 되는데요. 저는 두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작업을 할 건데 왼쪽에 보는 것을 이제 트랜시버 보내는 쪽 코드를 작성을 하고 오른쪽은 받는 놈의 코드를 작성을 할 건데요. 받는 놈과 보내는 놈의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코드도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겠다, 그죠? 먼저 헤더 파일을 가지고 오는데요. SPI 통신을 하다 보니까 요 SPI.h도 동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printf.h는 역할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필요가 없는 것 같으니 날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RF24라는 클래스에 라디오라는 그 이름, 클래스 이름으로 뭔가 하나 만든다, 그죠? 여기 7번 78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 순서대로 CE핀을 어디 연결했고 칩 셀렉트 핀을 어디 연결했는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CE핀을 9번, 칩 셀렉트 핀을 10번에 연결했으니까 제가 아까 연결하십시오라고 한 곳에 연결했다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드레스는 캐릭터 6개짜리를 선언을 한 다음에 여기 안에 그 5개의 캐릭터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8비트짜리 인트형 변수, unsigned int 변수, 이게 바이트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바이트하고 같으면서 캐릭터하고도 같은 거기 때문에 뭐 요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어드레스 6개에다가 00001을 집어넣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 봅시다. 셋업에 가면 이제 할 일이 좀 있겠죠. 먼저 시리얼 비긴 115200 이건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요 라디오도 비긴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SPI 통신을 개방을 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이건 어떻게 보면 아두이노와 RF 모듈 간 통신 라인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시버에서 필요한 게 있고 리시버에서 필요한 게 있는데요. 트랜시버에서 필요한 것은 여기 함수 중에 그 통신 레벨을 설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몇 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로우, 민, 로우, 뭐 맥스 요런 식으로 몇 가지 등급이 있는데 그게 높을수록 두 개의 모듈 사이의 거리가 길수록 맥스 쪽으로 가면 되고 가까울수록 민 쪽으로 가면 되는데요. 뭐 특별하지 않다면 그냥 기본으로 두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로우로 두고 쓰고 아래쪽에 가면 오픈 라이팅 파이프라는 게 보이는데요. 트랜시버는 보내는 쪽이니까 라이팅이어야 되고 받는 쪽은 리시버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리딩 파이프가 있고 라이팅 파이프가 있다, 그죠? 보내고 쓰고 읽는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함수 이름이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라이팅 파이프에다가 요 어드레스의 이름을 딱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자, 됐죠? 이거는 이제 보내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래쪽으로 내려보면요. Stop Listening하고 Start Listening이 있는데요. 여기 적혀 있죠? TX 모드일 때는 Stop Listening이고, 받는 쪽일 때는 Start Listening이다라고 딱 적혀 있다, 그죠? 그래서, 요 보내는 쪽이니까 Stop Listening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여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줄이, 있는 상태여야 일단 되는 상태겠습니다. 자, 그럼 리시버 쪽도 기본 코드 골격을 한번 갖춰보도록 하죠. 위쪽에 헤더 파일 있는 거랑 요거까지는 다 똑같을 거고요. 어드레스가 같아야 되겠죠. 자, 요렇게 쓰는 것처럼 하는데, 자, 여기 오픈 라이팅 파이프가 아니고요. 이번에는 오픈 리딩 파이프가 저기 들어가면 됩니다. 받는 쪽은. 리딩 파이프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채널 번호인 것 같은데요. 뭐 특별하지 않으면 0번 쓰고, 그리고, 어드레스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stop listening이 아니라 받는 쪽이니까 start listening. 길을 좀더 세우겠다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딱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녹한다라는 텍스트를 한번 보내볼 건데요. 자, 캐릭터 어레이를 만들겠습니다. 캐릭터, 녹,
녹한다. 느낌표 두 개. 이 텍스트를 보내볼 건데요. 이걸 보내려면 radio.write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요. 매개 변수를 두 개를 줘야 됩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보내고자 하는 그 데이터의 주소를 보내주면 되는데요. 캐릭터 어레이에 이름만 보내주면 첫 번째 배열 그 엘리먼트의 주소가 날아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이즈니까 sizeO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그 사이즈를 이렇게 측정을 한 다음에 사이즈와 그 어드레스 이렇게 주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무선으로 쌓아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1초 간격으로 보내고 싶으니까요. 딜레이 1000m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쪽에서도 거기에 맞게 받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받는 것은 우리가 시리얼 통신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불특정한 시간에 수신을 하게 될 거니까 얘도 available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이쪽에 있습니다. 자, 요만큼 가지고 와서 자, 만약에 라디오가 available 하다면 이게 뭘 뜻하냐면요. RF 무선 모듈 쪽으로 뭔가 수신된 값이 존재한다면 이란 뜻입니다. 됐죠? 그럼 이 값을 불러드려야 되겠다. 그죠? 여기도 텍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길이가 날라올지 모르니까 배열은 길이를 고정을 해놓고 써야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한30 정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기본 샘플에 또 함수 중에 보면요. 리드라는 함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있죠? 얘를 가지고 와서 자, radio.lead라고 한 다음에 받고자 하는 어레이에 주소를 보내주고 그 녀석에 length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text라고 하는 캐릭터 어레이에 값이 수신이 되게 될 거고요. 이 값을 serial.println으로 아두이노 쪽에서 컴퓨터 쪽으로 보내가지고 시각적으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트랜시버고 이게 리시버인 상태인데요. 리시버에 컴퓨터 쪽에 패킷을 관찰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 쪽 선을 꽂고 이 녀석은 그냥 그 전원만 이렇게 공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이 상태에서 수신 값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잘 될, 자, 봅시다. 녹한다라고 하는 텍스트가 날라오고 있는 거 보인다, 그죠? 저 방금 순간 안 되는 줄 알고, 잘안 되네요라고 하려 했는데 잘 되네요.